네, 가장 먼저 로우 씨와 또 성윤아 씨 KBS 연기 대상에 처음 입성 우리 장성규 씨까지 에드카펫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분의 중앙 좌측을 좀 붙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끝까지요. 왼쪽 끝에 있는 기자님을 좀 먼저 바라보시죠. 우리 KBS 연기 대상 과연 어떤 행위로 진행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함께 바라보실까요? 정면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있는 기자님 함께 바라보시죠. 장성규, 로운, 선이나 세 분이 2023 KBS 연기 대상을 이끌어 나가게 되셨습니다. 화이팅 포즈를 함께 해주셨으니까 왼쪽 기자님 보고도 한번 화이팅을 붙여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왼쪽 끝에 있는 기자님 오늘 너무나 많은 기자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여러분들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도 이렇게 네, 이 화이팅 포즈와 표정을 보니 굉장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잠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로봇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홀레대첩에서 심정을 맡았던 로봇입니다. 네, 편안하시죠. 네, 올해는 KBS 오아시스 드라마로 인사드렸던 서린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KBS 연기대상 처음으로 MC를 보게 된 방송인 장성규입니다. 네, 먼저 장성규 씨께 SNS도 잘 올라오고 있어서 드디어 버킷리스트를 이뤘다 라는 글을 봤거든요. 대상 이렇게 맡은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벅차고요.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KBS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부모님께도 많이 자랑을 해서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셔서 또 뭔가 작은 효도를 하나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예. 남다른 표정이 느껴집니다. 예. 우리 로우 씨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영어로 신인상을 이제 수상을 내셨죠? 네. 그 올해 또 MC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KBS 드라마와 함께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할 수 있지 않나.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기술 스태프분들, 감독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진행으로 깔끔하게 잘 2023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린아 씨께 방금 살짝 이제 소리로는 들었거든요. 세 분이 리허설 하시는 현장을. 네. 리허설한 소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태민, 느낌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로운 씨와 학교 2027에서 KBS로 만났는데 이렇게 둘 다 성장한 모습으로 MC로 만나서 너무 뜻깊고요. 장성규 선배님은 정말 팬이었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기대할 수 있는 MC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아, 좋습니다. 이제 세 분을 로우 씨 당시 진행을 위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우 씨부터 우리 한번씩 K인사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아, 2023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4년에는 매일매일이 생일 같은 성탄절 같은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나 씨. 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한 것보다는 건강이 우선인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규 씨. 네, 오늘 우리 배우분들이 또 빛나실 수 있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멀리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함께 카운트 한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